윤석열 전 총장 뉴스로 이어지는데요. 윤 전 총장이 한밤중에 젊은의 거리 연희동에 떴습니다. 윤 전 총장이 연희동에 왜 떴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모종린 연대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동행을 했는데 모종린 교수가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전국의 골목길 상권 155곳의 지도를 만든 골목여지도, 대동여지도를 본따서 골목여지도, 골목골목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이제 좀 재살아나야 된다는 취지의 철학을 갖고 있는 독특한 철학의 모종린 교수와 연희동 골목을 동행했다. 자, 어디로들 갔느냐? 복합문화공간, 청년운영식당 등등 연희동 일대, 연대 앞쪽이거든요. 연희동 일대의 장소를 누비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모종린 교수와 윤석열 교수가 연희동의 한 상점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장면들,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된 겁니다. 요즘 윤석열 전 총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기에 함께 동행한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장해찬 씨도 저기에 동행했다는 게 독특한데 30대 청년을 대표해서 동행한 것으로 보여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이 예전에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냥 주말에 쉬는 날에 점심에 밖에 나와서 혼자 뭐 광장시장이나 이태원 뒷골목이나 이런 곳에 저녁까지 걸어 다녔다. 그런 게 취미였다는 이 골목 상권, 골목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종린 교수가 자기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골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유일한 것 같다는 그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희동의 선술집에서 대화를 나눈다가 모종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부패 구조, 비리의 사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김형주 의원님, 예. 연희동 골목길을 찾았다? 그것도 골목 여지도, 골목 경제학자 함께 찾았다? 30대 청년과 함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이세요? 실제로 이제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은순 전 시장하고도 맞닿아 있는 골목이죠. 이제 그 걷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모종린 교수가 연구하는 부분은 그 실제로 그런 단순한 어떤 도시 재생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학적 차원에서 그것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홍그의 앞 거리 속에서 수많은 대기업의 신제품들이 테스트 받고 있고 재생산됐고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모 교수가 직접 얘기한 것에 의하면 애견 같은 어떤 생활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신제품들이 홍대 앞에서 테스트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내부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 골목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될 건지 아닐 건지 한번 예. 테스트를 하고 대기업들도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있다. 예.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젊은이들이 지금 홍대 앞을 얘기할 때 그 홍대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대문 일대 전체를 홍대 앞이라고 규정한다는 진짜 거예요. 홍익대학교 앞이 홍대 앞이 아니라 예. 연희동 뭐 연세대학교 앞도 홍대 앞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 교수의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홍대 앞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그 문화 지도고 경제 지도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살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라는 해법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냐 해법. 그리고 작은 브랜드를 어떻게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강소국가의 21세기형 모델을 모종린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 행보와 이어서 보면 두 번째 청년과의 그 소통이거든요. 지난번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청년과의 문제를 살폈다면 이제는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왜 홍대 앞을 찾는지 또 홍대 앞에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말하자면 깊이 있는 어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통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의미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해석 들었는데 장해찬 씨가 저 자리에서 동행을 했고 뭐 여러 저희 뭐 채널A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는 시사평론가인데 이재명 기자 혹시 장해찬이 왜 거기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혹은 뭐 연락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뭐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젊은 이 골목을 찾아간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도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골목 상권 살리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 살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는 문제가 있고, 다시 청년을 살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자체가 지금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행보 자체가 청년들을 겨냥한 행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청년을 동행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되고. 그렇군요. 그렇죠. 이 문제 자체가 골목 상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경제 행보를 많이 한 것 자체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브랜드 외에 어떤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약점의 부분들을 보완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진 중에 이제 이 교수 성함이 어떻게 됐죠? 모종린 교수님. 네. 모 교수와 윤 전 총장이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재명 기자, 청년이 혼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주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식당이 작고 청년이 혼자 1인 청년 식당 뭐 그런 주점에서 술잔을 둘이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 행보도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자체가 완전 공개 행보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개 행보인 거죠. 사실상 공개 행보. 반 공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점에 간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 자영업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 이렇게 가서 뭐 술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이런 이제 행보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뭐 등판 시기도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있는 뭐 대선 예비 경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나올 거지 않겠냐 여러 등판 시기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등판을 이미 한 거죠. 이미 국민들에게 자신의 행보를 다 노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등판했다고 보이고 결국은 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등판 시점을 두고 뭐 언제 입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면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포럼 같은 걸 만들 것이 말까 이런 행보를 굉장히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미 공개 행보가 시작된 만큼 어떤 뭐 시간을 재는 그런 행보보다는 저는 빠르게 본인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